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주식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는 1%대 오르면서 42,221선으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기술주들이 힘을 내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1.43% 크게 오른 18,439선 기록을 했습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 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더니 끝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졌고요. 5,78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와 30년물 입찰이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선의 승리 결과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ARM과 AMC, 퀄컴의 어닝이 장마감 이후에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노보노디스크의 어닝 발표가 오늘 아침부터 이미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대선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경합주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내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대선 결과가 생각보다 트럼프에게 압도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사실상 트럼프가 승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모든 곳에서 2020년보다 좀 더 표를 얻었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미 승리에 가깝다, 승리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미시간, 네바다, 아리조나에서도 이기는 중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실상 모든 경합주에서 이기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패배가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에서 패배한 이유로는 두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부분은 경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현재 출구조사에서 경제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 주가가 높다라고 한들 회사들의 주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들 지금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살 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4년 전보다 너무나도 가격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느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지목된 문제는 바로 세계의 경찰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해야 될지 여기에다가 피로감을 느낀 쪽에서 굉장히 커다란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남성들 사이에서 트럼프 쪽으로 표가 쏠리자 젊은 층의 승리를 예상했던 카말라 쪽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면을 맞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시골 지역에서 트럼프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6년보다도 좋은 실적을 내자 트럼프가 자신이 원래 이겨야 할 곳에서 더 많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트럼프에다가 더욱더 날개를 달아줄 소식인데요. 상원과 하원 양쪽 다 공화당이 승리했다라는 다수당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가 앞으로도 자신의 정책을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간접 선거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이 투표가 끝난 후에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차기 대선 취임까지 76일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전체적으로 12월 17일 날 이제는 선거인단에 관련해서 투표를 이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뽑았다면 선거인단들이 직접 투표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과반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다른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 1월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결과를 인증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사실상 카말라 해리스가 승부를 한 이후에 아무래도 성식상의 절차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1월 3일 개원하는 의회는 6월에서 상원 합동회의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신임 대통령은 1월 20일 날 취임석에서 선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부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는 직후부터 전체적으로 갈아치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임기가 2026년 2월에 끝나는 만큼 아무래도 트럼프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던 만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게리 겐슬러 또한 여기에서 제외가 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 20일에 신임 대통령의 선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이 비트코인, 또 테슬라 주가까지 급등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7만 4천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주식도 10% 이상을 상승하면서 커다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DJT 같은 경우는 다만 상승세를 유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60달러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을 유지했다지 못하고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락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렸으나 지금 다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더욱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 채권 금리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또한 그와 동시에 강달러로 가게 되면서 달러가 굉장히 커다랗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했지만 여기에다가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그린에너지 쪽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와 DJT 등등 이런 부분들 관련한 주식들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관련된 부분으로 지적받는 것은 트럼프가 앞으로 관세 부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주들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쪽에서 조금 더 커다란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태까지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서 약달러를 주장을 해왔으나 아무래도 그가 제시했던 관세 폭탄과 법인세 등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반등과 미국 경제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준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되며 이는 강달러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받는 걸 보니까 오늘 정말 트럼프의 하루였다라는 말이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슈마컴 간밤 시간외 거래에서 10%대 폭락을 했습니다. 이 실적이 실망이고 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였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 SMCI가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양쪽 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였던 6에서 7빌리언 달러보다 가장 낮은 수치보다 더 적은 5.9에서 6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넌갭 EPS 또한 0.75에서 0.76을 기록하면서 가이던스였던 0.67보다 0.83에 천근점보다 못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순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도 예상치였던 6.79빌리언 달러 못한 6.1빌리언 달러를 제시했으며 또한 EPS에 대한 가이던스 예상치였던 0.8배보다 못한 0.6을 제시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MCI의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여기에다가 특별위원회의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독립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경영진의 사기 또는 부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는 내부 거머넌스 및 감독 강화 조치를 권장을 했고요. 조사 최종 보고서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례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으며 원래 8월 29일 마감 기준이었던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현재 준비 중이며 정확한 제출 일정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어네스트 영의 협력이 없이는 사실상 늦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늦어지게 될 경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나스닥에서 제재가 들어오며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JP모건은 이런 소식이 나온 이후에 목표 주가를 50달러에서 2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으며 바클레이 또한 42달러에서 25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악재가 많은데요. 이 어려움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암님과 함께했습니다.